치명적인 매력으로 스크니를 사로잡은 배우, 희대의 간신으로 돌아온 주지훈. 그럼 내가 지켜. 독보적인 카리스마, 믿고 보는 배우, 최악의 폭군 연상군역의 김강우. 신비로운 매력으로 모두를 중독시키며 2014년 신인상을 휩쓴 무서운 신인, 베일에 쌓인 여인 임지영. 그리고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밀라노를 사로잡은 신예, 조선 최고의 명기 이유영. 캐스팅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웰메이드 사극 영화 간신은 1만 미녀를 바쳐 왕을 쥐락펴락했던 희대의 간신 임순재의 치열한 권력 다툼을 그린 영화로 화려한 비주얼과 감각적인 영상미로 2015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간신의 네 주인공분들을 만나볼까요? 오늘의 믿고 보는 배우들이 만난 영화 간신의 네 주인공분들을 모셨습니다. 간신에 좀 몰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막 이간질을 하신다던가. 아 많이 했죠. 강우 형 막 형 오늘 좋아 보이시네. 나 그거 가짜였어? 아 그럼요. 저기 애들한테 가서 네. 오늘 강우 형 컨디션 안 좋아 보인다. 조심해라. 오 그래. 여긴 타고난 펌프. 그래 같이 죽자. 바랄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연상군을 연기하셨는데 조금은 변태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내재됐다? 이건 절대 제게 아니고 감독님 아니세요? 어떻게 사람 저기까지 갈 수 있지?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근데 사진 보니까 진짜 추웠을 것 같아요. 한국도 시스루 같은 거 입으셨던데 추웠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같이 뭐 껴안기도 하고 네. 살 맞대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껴안고 있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잘 추웠어요. 핫팩도 못 붙이니까. 아니 잠깐만 우리 감독님은 왜 이렇게 흐뭇하세요? 얼굴 빨개요. 살을 맞대면 얼굴이 저렇게 시뻘개. 어머 감독님 얼굴에서 피 나는 거 아니죠? 저 옷이 이제 네. 좀 이렇게 탄력이 많이 없는 옷이라 내려갈까봐 이렇게 추스리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엔 다들 조심하시다가 네. 저쪽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나봐.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네. 저는 굉장히 멍 이러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인간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즐거우셨겠네요. 사기차는 보였어요. 네. 촬영장 모든 남자분들이 신이 나셨네요. 어머 감독님 너무 좋아하신다. 이번 영화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셨어요? 운동 많이 안 하고 그냥 조금 덜 먹고 그렇게 해서 뺀 적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약간 생명이 빨려나가는 기분이 느껴져요. 네. 오, 역하게 본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김남우 씨도 근육들이 조금 화가 나 있으시잖아요. 네. 많이. 아니 화가 많이 죽었어요. 네. 어우 그래요? 순한 양이 됐고 이쪽이 네. 이번에는 이쪽 지훈 씨의 진짜 성난 등을 성난 네. 복근도 앞모습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네. 나오라고 그래 찍었는데 안 나왔어. 요 주지훈 씨의 화가 잔뜩 난 근육은 영화에서 확인하시고요. 아니 근데 완벽한 몸매에 이 가슴까지 끌어올린 배바지는 뭔가요? 배바지는 자꾸 왜 입으시는 거예요? 배바지는 자꾸 왜 입으시는 거예요? 배바지는 배바지를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주지훈 선배님이니까 그게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이상해요. 아 굉장히 많이 올리네요. 제가 제 네. 잠이 안 좋아서 따뜻하게 하시려고. 네 흥기가 좋아서. 아니 우리 임지현 씨는 근데 잠을 그렇게 자신다고? 소리 소문 없이 잠을 제가 사실 불면증이 있어요. 아, 오빠가 맨날 놀리는데 네. 불면증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좀 졸려서 그러는 거예요. 숙면을 하시는군요. 아, 근데 야외 영하 2도인데 막 너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오해십니다. 어머 대단하시네. 정말 불면증이 심하네요. 불면증. 역시 미